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7200 G2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하는데 본 리뷰 때 사겠다고 했으니까 인증을 해야겠죠. 제가 사실 지금 완전 반기 시즌이라 지금 상상사 3, 4주째 연속으로 반기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쁜데 그래도 박스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잠깐 애들 재우고 지금 언박싱 하려고 카메라 켰어요.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깨기 전에 이거 끝내야 돼요. 짜잔, 짜자잔. 마음이 급해, 그래서. 역시나 소니는 이 완충제가 종이인데, 뭐 환경보호 때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제는. 저번에 리뷰는 하긴 했지만, 제품 박스는 지금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박스 크기가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망원렌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면은 요거 스티커를, 자, 이거를 잘 떼야 되는데. 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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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종이는 필요 없고요. 뭐 언박싱 할거 있나요? 이거 뭐? 이거 렌즈라서 그냥 요거 꺼내면 됩니다. 오, 생각보다 박스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아, 왜냐면은 이거 렌즈가 작아서 산 건데 생각보다 박스가 커가지고 놀랐는데, 아, 파우치가 없구나. 파우치가 포함이 안돼 있구나, 이게. 그래서 안에 박스가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이 나나 봅니다. 근데 뭐 저는 그 기본 번들로 주는 파우치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요 렌즈풋도 저는 사실은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렌즈풋도 해제해서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그 중고로 팔게 되면은 그때 렌즈풋 그 다음 주인분이 쓰시라고 하시고요. 저는 이거 안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후드를 떼고 이제 필터를 씌워봐야겠죠. 필터는 역시나 이번에도 벤노 거 72mm짜리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까지 끼우고 후드는 다시 원래대로. 자, 이게 후드가 약간 그 화형 후드라서 제가 살짝 아쉽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밥통 후드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도 뭐 모양 자체는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더 예쁘긴 한것 같아요.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렇지. 마운트를 해볼까요? 사실은 이렇게 그 리뷰를 하면서 많이 써봤던 렌즈는 첫 마운트 할때 그런 어떤 감동 같은 게좀 없긴 하지만요. 그래도 첫 마운트는 언제나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알파원에다가 짠! 그렇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컬렉션이 하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이 요거 7200 G마스터 2가 이미 있는 걸로 아는데 요거는 왜 사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기변을 할까 잠깐 고민하긴 했지만은 그냥 요거 G마스터 2는 G마스터 2대로 놓고요. 요거 7200 G2를 제가 기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잠깐 썰도 풀어보고, 오랜만에 카메라 켰으니까 이 소니의 경량화, 뭐 소니의 경량화라기보다는 그냥 경량화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요거 왜 샀냐? 사실은 제가 F4 렌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70 렌즈도 그렇고 요 7200G2 렌즈도 그렇고 생각보다 F4 렌즈가 쓸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야간이나 실내에서는 조금 부족한 맛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 이 바디들의 고감도 성능이 꽤나 올라와서 뭐 웬만큼 어두운 곳이 아니라면은 뭐 실내, 뭐 쇼핑몰 이런 데서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예전에 그 2070G 렌즈 리뷰하면서 그때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는 그 수영장에 가서 잠깐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영장이 그렇게 밝은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F4로 촬영하는데 뭐 나름 푸티지가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F4 렌즈도 꽤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밝은 조리개에 환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7200 G마스터 2가 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거를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다는 게 함정인 거죠. 제가 사실은 그 요즘에 이제 애들 키우느라 워낙 짐이 많다 보니까 1g이라도 장비 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그2070 렌즈 리뷰한 다음에 베트남 여행 가기 전에 이거 2470 G마스터 2를 그걸로 바꿀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렌즈여서 엄청 고민했는데, 그래도 2470 G마스터 2를 쓰기로 결정을 하고 2070G 렌즈는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조리개를 좀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F2.8 렌즈가 좀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취향이고
이 렌즈 제가 본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와이프가 너무 싫어해서요. 제가 이걸 한 번은 그 의왕에 있는 타임빌라스라는 쇼핑몰에 가져간 적이 있는데 그 실내 쇼핑몰은 아니고요. 제가 아무리 그좀 장비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백화점이나 그 실내 쇼핑몰에 이 망원렌즈를 들고 갈 정도는 아닌데 이 타임빌라스에 보시면은 가운데 커다란 정원이 있고 잔디밭이 굉장히 넓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쇼핑몰이긴 한데 실외 잔디밭이 그 광장 같은 게 넓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 사진이나 조금 망원렌즈로 촬영을 해볼까 해가지고 요거 산 김에 들고 갔는데 그 트렁크에서 꺼내니까 와이프가 이 렌즈 큰거 보더니 이거 가지고 오면 나는 집에 간다. 그거 가지고 갈 바에는 난 혼자 택시 불러서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조용히 카메라 가방에 다시 차에다가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렌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우리 와이프처럼 남한테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가지고 이 렌즈는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 제가 주로 그 웨딩 사진 서브로 들어갈 때 정도 촬영을 하고 아니면은 그 동물원이라든지 이렇게 샘플 사진 찍을 때 혹은 뭐 풍경 사진 가끔 찍으러 갈 때만 거의 사용을 못 해가지고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요 렌즈 리뷰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후드를 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후드를 뺀 상태에서는 굉장히 작잖아요. 후드를 빼면은 후드를 장착한 2470 G-Master 2 정도의 크기라서 뭐요 정도 크기까지는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써보니까 이 확실히 그 우리 첫째 아들이 좀막 뛰어다니거든요. 막 이리 오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들 찍을 때는 망원렌즈가 아무래도 편하더라고요. 50mm 렌즈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50mm 렌즈를 쓰면은 이게 막 저도 열심히 달려서 아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망원렌즈 쓰면은 그냥 아들만 뛰어다니고 나는 가만히 서가지고 촬영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망원렌즈가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놀이동산에 갔을 때도 썼었고, 그리고 수영장 갔을 때도 썼었는데, 일단 뭐 수영장은 너무 편했고요. 그리고 그 에버랜드 갔을 때도 요 렌즈 들고 갔었는데, 에버랜드 가서도 꽤나 그 많이 걸어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특히 우리 둘째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뭐, 요 상태면은 유모차 하단 그 수납한 포켓에 아주 그냥 쏙 들어가서 들고 다니다가 좀 힘들면은 유모차 하단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제가 들고 다니는 백팩에 집어넣어도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렌즈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상태면은 뭐 대부분 백팩 그냥 수납이 되고요. 혹시라도 후드를 낄 때에도 후드를 뒤집었다 뭐 앞으로 했다 이짓 안 하고 그냥 후드를 장착한 상태로 가방에 바로 수납이 되니까 그 점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2070 렌즈의 경우에는 제 취향 때문에 2470 G-Master 2를 쓰기로 했지만은 70200 같은 경우에는 물론 G-Master 2가 더 좋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용할 수 있을 때 얘기고 사용 못하는 G마스터 2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G2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구매하게 되었네요. 그러고 보면 요새 카메라 장비들 경량화가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꼭 렌즈뿐만 아니라 바디도 그렇고 이 경량화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장비가 발전하는 방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바디로 치면 화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감도 성능을 올린다든지 동영상 스펙을 더 많이 추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렌즈로 치면은 선회도를 증가시킨다든지 수차를 잘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분명히 경량화도 무시할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 소니가 그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요. 너무 이 경량화만 추구를 해야 되고, 경량화가 최고인 것 같고, 경량화를 못하면은 뭐 도태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 아이들 때문에 막 기저귀에, 젖병에, 이유식에, 유모차에 짐이 많다 보니까, 1g이라도 장비 무게를 줄이고 싶다는 자아가 존재하고요. 또 동시에 카메라라면은 이렇게 뭐딱 그립감이 단단하고 묵직하고 막 렌즈도 크고 그래가지고 땡기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간지 크고 아름답다라는 거를 뽐내고 싶은 자아도 있고요.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하거든요. 그두 가지 자아를 둘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니콘이랑 소니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동시에.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바디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그 고사양의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지는
카메라 바디를 사용하고 싶다는 자아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감성적인 카메라를 쓰고 싶다는 자아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사진 찍는 데 있어서 AF 굉장히 중요하죠. 저처럼 AF 따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저 굉장히 AF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AF가 아예 안 되는 바디도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 스스로도 이질적인 자아가 존재하고요. 사람마다 니즈가 다양하고, 한 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다양한 니즈가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정답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소니가 정답이다 해가지고 바디는 작고, 그리고 렌즈도 막 작게 만드는 게 무조건 최고다 하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자한테는 여러 가지 니즈가 있고, 저의 이런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조사들마다 저마다 색깔을 가지고 상품들을 출시를 하는데, 이 제품들마다 저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저의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을 할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냥 오로지 한 가지 종류, 다 모든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만 만들면은 뭐 저처럼 다양한 니즈를 가지는 사용자가 본인의 어떤 욕구를 발현시키기가 어렵겠죠. 물론 제조사마다 그 자기 색깔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지만은 소비자가 다 공평하게 그것들을 구매하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더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는 기기가 분명히 존재하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선호하는 게 바로 경량화라고 봅니다. 이 경량화가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경량화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립감이라든지 뭐 뽀대 간지 같은 이런 뭐라 좀 감성적인 측면에서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렌즈도 그렇고 경량화를 좀덜 했으면은 선호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었고, 경량화를 좀덜 했으면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었고, 뭐 경량화를 좀덜 했으면은 뭐 주변 뭐 비네팅이라든지 수채화를 더잘 잡을 수 있고, 하여튼 경량화를 하면서 분명히 희생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 제품 설계라는 거는 다그 딜레마와의 싸움이라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같은 비용이라면은 더 크게 만들면은 그만큼 제조나 설계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얻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포기하고 작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게 만드는 게꼭 옳은 건 아니고 선택의 영역이지만, 물론 그것도 이제 능력이 있는 회사만 할수 있는 선택이긴 하겠죠. 그게 다 기술이니까. 기술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선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선택, 옵션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옵션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경량화가 꼭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현실의 벽에 무너져서 저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저의 어떤 개인 취향이랑 약간 좀 어긋나긴 하지만, 이렇게 경량화된 지금 장비들을 하나씩 구성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거 40G 렌즈 요즘에 상당히 잘 쓰고 있는데요. 저의 원래 취향으로 치면은 제가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거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건 저의 상황, 저의 어떤 선택이고, 그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경량화가 너무 이렇게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있길래, 제가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비록 이걸 사놓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뭔가 말의 앞뒤가 아마 언행 불일치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카메라 켠 김에 잡담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마치면 될것 같고요. 참 최근에 제가 사무실 오픈했다고 커뮤니티에 적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거든요. 댓글로도 축하해 주시고,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직은 저 지금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거기 사무실에 이제 입주는 했는데 짐을 못 옮겼어요. 거기 뭐 가구도 좀 짜야 되고, 책상도 주문했는데 책상이 안 왔고 해가지고, 아직 이사 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면은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으로 짧게나마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리 빌어가지고 축하해주신 분들 정말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뭐 축하해주신 분들 외에도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사실은 이게 유튜브 채널이 뭐 이게 수익이 나가지고 이게 직업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 포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요즘에 상장사 감사하느라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러게 해가지고 막 이런 사진 찍고 막 이런 영상 장비 리뷰하고 막 이런 게막제 본업이 되면 좋겠는데, 아이도 키워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라서 막이 업종을 변경시키기는 또 모험이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데다가 유튜브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다행히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이제 본전을 치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사무실 계약을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저만의 그 아지트, 저만의 맨스 케이블을 가지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정비를 만드는 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냥 질러보자 해가지고 2년 계약했거든요. 아무튼 잘 되든 못 되든 2년은 거기 써야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손해가 나면은 손해가 나는 대로 사무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뭐 좀 사랑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날씨 정말 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